아들 대학교 다니나? 그 군대 간다고 제가 휴학을 해요. 대 휴학했어? 1학년 1학기 다니고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적응을 못해서 5개월 만에 제대를 했어요. 작년에. 이거 네 맘도 못 잡잖아. 어? 네 왜 이런 거 싶지 지금? 엄마는 이거 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 이런 데 안 다녔어? 다녔는데 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대라도 졸업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가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좋겠는데 얘는 공부고로가 자신 없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학교도 안 간다 하고 하니까 진로가 걱정이 돼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는 하지. 근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지? 괜찮습니다. 자, 김가희의 집에는, 이 둘이 두 분 다 김씨 가진 김씨 명당은 바람입니다. 칠성이 무당바람이야. 그래서 야가 마음을 못 잡아. 어? 야, 세 살부터 이리 새끼인데. 이 무당바람을 왜 못 잡고 있어? 여는 친가도 무당이 칠성이 바람, 칠성이 좀 들어오고, 도상이 좀 들어오고. 어? 지금 외가부리 쪽에서도 지금 들어오잖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뭐하러 무당집에 다녀? 처음 들었어요. 어? 처음 들었어? 네. 야, 지금 마음 그래서 못 잡잖아. 네, 못 잡아요. 야는 지금 고등학교도 잘 났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요. 겨우 졸업장. 왜? 지 마음이 지금 못 잡고 혼란거리고 앉아갖고 자리 자중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을 야가 한단 말이고. 맞아요. 엄마 무슨 말하면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는데. 어? 부처님 보면 마음이 차분하잖아. 아니야? 여기에서 심장이 보다 화가 났다가 누구를 짓다 화가 났다가 누구를 짓다 하잖아. 어떤 거 하나 걸리면 때려치우고 싶잖아. 어? 그런데 이 집에는 둘이 다가 지금 두 군데 다가 지금 무당바람이 이래 불어가 있는데 이 자식을 어찌할 거야? 둘이 다. 이 아들한테 많이 내렸잖아. 둘이 원래는 엄마한테 내렸잖아. 엄마가 몸이 아프고 아버지가 힘이 없잖아. 하는 것도 안 되고 눈에 눈물도 한 번씩 나고 서름도 내 서름이 한 번씩 받치고 맨날 돈 쫓아다니면 뭐하냐고. 돈이 벌려? 사람이 인간의 덕이라고는 개뿔도 없고 내 몸은 아프고 아야지 소리는 안 해도 어쨌든 간에 내가 안 죽고 사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아들은 지금 내가 볼 때 세 살부터 이 바람이 불었을 텐데 어찌 이래 참고 나왔나 말이라. 그래서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저 마음을 잡을까. 마음이 못 잡지. 이 바람이 불어가 있으면 뭐 어디 한 번씩 잡아주기를 했나. 야, 마음을 어디 흔들린 걸 어디 갔다 뭐 공을 한번 들이받나. 어? 친정열에도 친정열에도 이 저 뭐 칠성의 줄로 다 갔는데 어? 왜 그걸 아직까지 몰라. 그리고 이 김씨와 가정에 오때 시준 할매가 계시잖아. 할매가 둘이잖아. 오때 얘. 할머니가. 무지 할매 계시잖아. 불사 할매 꽃 가시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지 마음도 못 자고 여기 갔다 저리 갔다가 한 번씩 불안증도 오고. 맞아요. 어? 맞아요. 내가 정신병 걸린다 싶잖아. 네, 맞아요. 착할 때는 옷이 착한데 막 성질을 더럽게도 더럽네, 니는.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나면 그러지 않을 때는 찬찬하고 좋고 너무 눈치도 많이 보고 왜 그러게 돼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 성질이 이랬나? 아버지가 또 화가 많아요. 그렇지. 네. 아버지 성질이 네, 이랬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 마음대로 안 되나? 네, 네. 성질도 욕, 잘 부리고 네, 욕도 네, 잘하고 막. 예, 네, 욕도 잘하고. 어. 맞아요. 무슨 욕을 그렇게 잘하나? 잘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좀. 그런 게 개파가잖아. 그런 게 내가 이제 칠성의 바람에다가 옛날에 이 집에 산소도 이장을 했는가? 산 바람도 있고. 네. 이장했나? 어, 아마 큰 집에서 그 재개발 한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했지? 예, 예. 그러니까 산소 이장도 한 데다가 네. 조상도 찾지도 않은 데다가 네, 맞아요. 그래 너 지금 어디로 오고 계세요? 줄로 오는 애한테 오잖아. 야가 시부생이잖아. 야가 줄 아니야. 엄마가 마음 이게 마음에 마음 아프면 뭐 해야 하냐고. 이 자식 어떻게 할 거야? 좀 눈 초점도 지금 안 맞잖아. 네 잠도 안 오네 밤에. 네 요새 잠이요. 잠자나? 잠을 잠 못 자. 못 자지. 네. 어쩔 때는 여자가 되고 싶어. 네? 어쩔 때는 여자가 되고 싶어. 네 그럼. 여자가 따라 들어온 여자가 한 번씩 되고 싶다고. 니만은 아이라도. 네. 아. 엄마 왜 이리 나나? 야 보면 눈물 나잖아. 네. 맞아. 내 살아온 것도 눈물 나고. 억장이 무너질란다, 억장이. 그리고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는 누구야? 아, 우리, 우리 남편, 여동생이 어릴 때 죽었다더라고요. 응. 예, 예. 그치? 예, 아파서 죽었다. 그렇지. 예, 아파서 죽었대. 엄청 똑똑. 말 탔잖아. 말 타잖아. 그게 한 번씩 가다 지는 남자라도 한 번씩 가다 또 여자 행사 한 번씩 간다. 니도 모르게. 그지? 그리고 머리가 한 번씩 이래 아파. 어. 딱 요짝 쪽으로. 이게 이래 아픈 게 아니고. 응? 어? 이 바람을 이 집에는 이 바람을 누구를 땡기고 밀고 갈 수가 없어. 이 바람 때문에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마음을. 니는, 아들 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정상적으로 공부도 하고 싶고. 공부가 되나? 공부는 솔직히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게. 장사하고 싶나? 네. 뭔 장사하고 싶나? 음식 장사. 음식 장사. 장사도 어쨌든 간에 내가 마음이 옳게 잡아야 갈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마음이 떠가 있는데 니는 한 저기만 식당 가갖고 니 한 석 달 넘어가나? 오래. 니 석 달 못 넘어가잖아. 니 마음과 뜻대로 안 되잖아. 아이가 맞습니다. 거기 이 바람이잖아. 남이 뭐라 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근데 니가 뭔 장사한다 말이고. 너무 하는 건 다 하고 싶은데 뭔가 마음도 안 되고 네 생각대로 안 따라주고 하기도 많고 절도 많고 절불도 많고 남 시기도 많이 하는 게 되겠어? 그 내려오셔 그 아한테 자꾸 앉지 말고 뭐시 저 고신이 저거 자꾸 할매 건데 얼른 앉아서 손자한테 아 저 짧겠네 할매 아 내리 서서 그 신의 제자가 만들려면 신의 제자로 가든 야는 신의 제자도 못 내먹는 아이야. 끈기가 없어요. 안 돼. 네, 뭘 해도. 끈기도 아니고 실증도 빨리 내고 안 돼. 시작은 좋은데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바람이 불면 끝과 처음에는 시작이 좋지만 끝이 안 좋은 게 이 바람이고 그리고 인간도 인간의 사이도 안 좋아. 인간과 뭐 다투든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 뭔 말인가 알겠나? 그러고 니는 돈이 앞서가는 거지 맞아. 몸이 앞서가는 게 아니란 말이라 맞습니다. 맨날 니 구상하는 게 돈 버는 구상이잖아 돈을 쫓아가지 그자? 네. 맨날 구상이 어쩌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나? 맞아. 어쩌면 내가 가서 내가 멋지게 살고 싶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 맞습니다. 그건 니는 아니하는 생각이잖아 왜 노력 없이 오는 거 있어?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겨우 나왔어. 맞아요. 겨우 나왔어요. 너 엄마 쳐다보면 가슴 아픈데 네 뜻은 안 내가 화가 나잖아. 맞습니다. 아버지 쳐다보면 원망스럽고.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가다가 가슴도 아프고. 근데 너도 고집이 만만치 않는 고집이다. 한 번은 물을 한번 안 되는 거는 뭐 잘라보고 싶고 딱 시작을. 안 되더라도 막 딱 잘라보네. 그자? 그게 좋은 기가? 아니지? 한 번씩 가다 니는 니 맘도 아니고 한 번씩 가다 다투들이 부수고 싶고 어 한 번씩 가다가 니 술 먹나? 그렇게 자주 먹는 거야. 그렇지? 니 술도 먹네. 가끔 니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니 술 먹으면 한 번씩 정신이 돌아버려. 그리고 니는 성격이 억실 밝은 것 같아도 내성적이야. 니 그래 밝진 않아. 그리고 니는 학교 다닐 때 보고 모든 게 니가 이 마음에 자격지심에 원망과 분노가 많이 쌓여있어. 아이가? 맞습니다. 이 분노가 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쌓여 있는 분노일 거다.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끝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 니는 왕이 되고 싶지 꼬리는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돈은 꼬리서부터 주지 머리에서부터 아. 주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알민수 왜 그래? 니 맘대로 안 되는 게 이 바람이야. 실상 무당 바람이야. 이 무당을 엄마는 이 무당 정리를 안 하고 뭐하네 이 바람을 잡아주야 아가 뭘 하든 정리를 할까 아이가? 그 욕자의 아버지 앉아가 되겠나? 사주팔자에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거나 똑같단다. 네. 집에 있긴 한데 이제 똑같단다 없는 거나 막. 네네. 지병으로 막. 이제 계속. 그냥 너가 아버지는 너는 네 아버지가 있는 거나 없는 거 똑같다. 이따 해도 엉덩기다. 아. 이게 전 바람아이가 무당 바람아이가 고생하면 말래 자식 저 우짝이고 바람을 막는데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 최고 많이 뻗었다 이가. 아. 왜 최고 많이 뻗었냐면 원래는 김씨야 가정에도 옛날에 한만고 원만고 옛날에 빌던 분이 계셔. 네. 이 집에도 네. 옛날에는 하늘 보고 빌었지. 네, 물도 놓고 네. 단지 독에 맞아. 그 분이 할머니가 계신단 말이야. 친할머니 친대 쪽에 빌던 분이 네. 계셔. 그 할머니도 이름 무당의 줄이고 옛날에는 나무에다 앞에 나는 당산천왕에다 놓고 많이 빌었다는 거야. 그 집안이다. 그런데 외가 뿌리도 마찬가지. 외가 쪽에도 모친도 내 맘 내 명대로 못다 살고 간 것도 이 바람으로 간 거야. 맞아요. 우리 엄마도 어릴 때 아파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간 맞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지금 한목에 몰아친 거야. 지금 친 거는 아들한테 많이 치고 어릴 때도 엄마는 내가 살아온다고 살면서 맞아요. 아픈지 차린지도 모르고 살아왔을 네. 것이고 그죠? 하루 밥 먹고 눈 뜨면 나가기 네. 바쁘고 네. 저녁에 해지면 들어오기가 바쁘니까 네. 자기 몸이 고달퍼도 모르는 거야. 원래 아프겠지 생각마지 그죠? 네. 근데 본인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이 집에는 사행족의 막내라도 이 줄이 최고 많이 탔어. 그리고 조상의 줄이 굉장히 많이 탔어. 이게 무당바람이다. 무당줄이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무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 이 무당 바람을 엄마가 이래 좀 걷어야지. 왜 한 번도 안 걷어오고 이렇게 나아놨을까? 공들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근데 자식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잖아. 네, 맞아요. 왜 자식 잘못됐다고 원망을 해? 그건 부모 잘못이잖아. 이 자식을 짤 거야, 이 생때 같은 자식을. 아무리가 다 죽고도 싶어. 어? 살고 싶어? 아니잖아. 어쨌든 어쩌면 어떻게 하면 죽겠나 싶어. 자식 갖고 가슴에 파묻을래? 마음은 착하고 여려. 예. 마음은 착하고 여려는데 뭐가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맞아. 뭐가 건물에 딱 앉아 끼가 앉아갖고 뭐 거기서 막는 거 같대.
그제? 네. 그리고 한 번씩 소름이 안 끼치나? 갑자기? 응. 소름이 한 번씩 안 돋나? 갑자기 그냥 보다가 폰을 못 보다가 소름 끼치는. 그렇지. 소름이 한 번씩 돋겠다, 야가. 그리고 이 몸도 어쩌다 한 번씩 가나 할 때는 네가 재리고 할 거야. 좀 재린다 이 말이야. 재린다. 재리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이 못 잔다. 눈에 내 설눈을 뜨고 잔다. 그러면 어쨌든 추울 때가 어쨌든 춥고 어쨌든 답답한 게 확 벗어제끼고 싶은 것도 있고 마음이 그렇게 맨날 뭘 한다고 구상만 하고 있으면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인간 마음으로 안 되는 게 이런 줄이야. 그러니 나는 안 오겠지. 우리 집엔 이런 게 없겠지. 하지만 있다. 공을 많이 들여야 돼. 알아요? 네. 그래야 자식을, 자식이 너희라도 안 아픈 자식이 없잖아. 네, 그렇지만 지금 얘가 최고 아프잖아. 네, 야, 애 최고 많이 믿고. 네. 야 때문에 가슴 많이 아리고. 네. 왜 그런 줄도 한 번씩 어디 가서 안 물어보셨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몰랐구나. 예, 예. 이 바람 줄이에요. 조상 정리사 아, 하시갖고 아, 안차 저 하고 이 집에 칠성의 바람입니다. 산소의 용제 이장 바람이고 이 무당이 무당 바람입니다. 무당 바람. 요새와 무당이 많이 생긴 줄 모르잖아. 젊은 아들 지금 무당 넣어왔던 애들 많이 들어온다. 네, 많다더라고요. 근데 니는 무당이 돼서 내가 부리고 갈 아은 아니야. 네. 너희 집에 이런 바람이 있고 내가 정말로 말문이 터져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니는 여기서 안 터져. 그래서 못해. 근데 한 번씩 몸도 아프고 한 번씩 가다 니가 니 정신이 한 번씩 아닐 때가 많아. 그거는 잡아줘야지. 공부는 안 되겠죠. 머리에 공부는 네. 지가 안 할래 해서 그랬지. 네, 공부는 있어. 네. 지가 안 잡힌대 뭐. 맞아요. 니는 다른 거보다 아들아 돈이 먼저 앞서갔는데 18살부터. 맞아요. 니는 오로지 돈인데.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 니는 돈을 돈에 퍼부지고 돈에 애착고가 많은데 뭐가 공부가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군대를 생활도 안 되는 거야. 네. 왜? 너는 군대 생활에도 네가 네 마음을 못 잡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 그게 이 무당바람이잖아. 이 무당바람을 안 잡아주면 너는 지금도 못 잡아. 지금 스물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면 이 바람이 되게 칠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얘는 또 미쳐가는 거야. 그러면 하면 가슴이 알아. 얘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네. 얘는 순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안 해. 아, 조금 단순.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볼 땐 조금 단순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생각을 많이 안 해. 네. 그리고 얘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나지. 그거를 갖고 근데 지가 마음의 상처는 항상 갖고 안 벗어나. 네 마음에. 특히 솔직한 이야기로 니는 막 너 형님도 형님이지만 니는 친구들도 별로 좋지도 않아. 니는 그건 상하네. 그 상처도 많아. 그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다 하지만 내가 볼 땐 아니야. 왕따니 왕따야. 그죠? 따니 따야. 그래서 그 상처가 더 커. 그래서 돈으로 이기보려 하는 거야. 그지? 네. 근데 네 뜻대로 돈 안 된다. 네. 누가 네 마음을 알아주는지도 안 해. 공부머리는 있어. 뭘 하고 싶은 것도 특별하게 없고 뭘 해야 된다는 것도 특별하게 없는데 돈만 된다는 거는 가고 싶어. 한 가지로.
원래 무당바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지 마라, 사고 난다. 아, 진짜요? 타고 그래. 다녀요. 어? 타고 다닌다고. 오토바이 타지 마라, 니 사고 난다. 사고 몇 번 날 뻔 했구만. 맞아요, 네. 많이 날 뻔 했어요. 그래도 너가 할매가, 이주린 게 할매가 지금 받아주는 거지. 니 사고 나면 니 다리 못 선대. 이 바람 잡으러 엄마, 아, 저 잘못되기 전에. 네. 알았어요. 더 물어볼 말은? 그 얘는 이제 그거 배달업을 좀 하고 싶다는데 음식 쪽으로는 안 될까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낫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근데 음식은 또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야. 네가 많이 배워야 돼. 그렇죠, 배워야 돼. 배워가지고. 네. 이 바람도 좀 잠재워서. 네. 네 마음이 어느 정도 이게 음식이 들어올 정도가 눈이 돼야 돼. 아. 네 안 들어오잖아 음식. 지금 들어오긴 그렇게 쏙 안 들어오잖아. 네. 맞지? 네. 근데 뭘 한단 말이야. 돈 벌고 싶은 마음에. 그래. 돈이 앞서는 게 아니야. 네가 돈을 벌려면 구상을 해야 돼. 장사를 배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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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만이 배달업이 되는 거지. 네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리 갖고 잘 될 것 같지? 아니다. 장사는 내가 만약에 배달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게 장사야. 맞아요. 그리고 이 장사는 한 사람은 내가 고객은 나의 신용이다. 요즘에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지 않아. 통닭 하나 튀겨 먹어도 맛이 없으면 안 먹듯이. 맞아요. 뭐 하나가 네가 개발이 안 되면 너는 그걸 아무리 처리나도 배달이 안 되면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하고 싶어도 이 고춧가루 하나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고춧가루가 억수로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가 그 공부를 전부 다 해야 돼. 그 공부 안 하고 네 무조건 하면 잘 된 줄 알지. 돼지고기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돼지고기 가격이 어떻게 되고 내가 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것까지 네 판단 안 해봤잖아. 맞습니다. 근데 뭘 장사를 해? 음식을 하고 다니는 거는 좋은데 네가 실질적으로 음식에 파고들어야 돼. 네가 집에 네가 해보고 싶고 정말 이게 맛있고 내가 개발을 해줘야 되고 숙성도 해봐야 되고 네 발로 뛰봐야 되고 그게 음식 장사의 기본이야. 알겠나? 음식 장사의 기본이다. 근데 니는 아직 내가 볼 때는 그냥 단위 줄만 알고 옆에서 보는 줄만 알지. 맞아요. 판만 이렇게 깔아놓은 것 뿐이야. 그럼 무엇이 되겠어? 나 잘 될 것 같지? 지금 작은 아버지가 이제 밥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서빙부터.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성질 내주지 말고 어쨌든 네가 배우려고 마음을 먹여. 자격증 따야 돼. 자격증 따야 된다. 따가지고 가서 파가 얼마나 들어가고 고추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도 네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서빙만 해가지고 작은아버지가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너가 작은아버지가 음식 하는 거 네가 요리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 많다. 알겠나? 그것도 따면서 네 스스로 발전을 해가면서 그래 해보라고. 그리고 서빙도 너가 집에 아는 데서 하지 말고 나중에 네가 어느 정도 조금 느끼는데 다른 데 가서도 해. 그렇지. 밑바닥부터 배워. 돈은 그렇지 들어오는 거지. 뭐 돈이 니 뭐 금방 돈 들어오나? 맞아요. 음식이 맞을까요? 음식은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 아버지가 욱해서 그렇지. 네, 찬찬한 거는 있어. 찬찬한 거는 있다고. 네. 찬찬한 게 꼼꼼한 것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네가 어릴 때 커가 오는 거를 전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싹 하고 나야 네 눈에 음식이 들어올 거야.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되나? 속이 좀 시원하나? 수고해.